이들은 6월 임시국회 회기 아닌 다음 달 3일 또는 4일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합친 영유아 학교 100곳을 지정하고 시범 운영을 시작해 2027년까지 3,100곳으로 확대합니다. 이거 제가 좋아하는 여름 블라우스예요. 한강뷰. 이런 데서 살아야 하는데. 괜찮아. 우리 산이 맞지? 괜찮아. That's okay. 현재 시각 8시 아니 뭐래 11시지만 저는 일을 해야 돼요. 일단 오늘이 15기 드림메이트 수료, 그러니까 미션 종료 날이어서 15기 동안 사용했던 원고를 올려드려야 돼요. 모음집이 있거든요. 견뎌, 버텨, 넌 할 수 있어. 잘못 누를 뻔했어요. 이렇게 자료를 모아서 지금 벌써 3기부터 15기까지 드렸고 이렇게 공유까지 완료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16기를 준비하러 가볼게요. 저희가 홈페이지 리뷰 작성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할인 쿠폰을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후기들 보는데 아 진짜 하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후기들을 보면 감사합니다. 벤처스 이정훈 대표님 참석해 주셨고요. 시리즈 벤처스 박준상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평가위원으로 한 분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그 장소가 좀 고르고 계실 거고요. 스튜디오 촬영은 뭐였죠? 여보세요? 왜?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너 뭔데?
갑자기 너무 확 여름이 되어버렸죠? 어디 건지 모르겠어요. 한국 안보에 극도로 불리한 위협적인 변수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배는 일로 안 될 거야. 이거 그냥 샐러드인 것 같아. 비싼 샐러드. 아, 나 PT 시작했거든? 어, 봤어, 보이는 거. 그러니까 더 먹어. 아, 힘들어서? 어. 근데 다이어트 목적이야? 그건 아닌데 양이 느는 느낌. 근데 그게 더 좋은 거야. 그걸 먹어야지 근육이 생겨. 그게 안 먹으면 근육이 안 커. 아, 그래? 왕초보 스티커 붙이고 도착! 사람 부르기 싫어해. 아이고, 이제 추워질라고. 꿈이야! 야, 저걸 집신다. 뭐라 하냐면